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미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감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35세 파레트 신한 SWC 물감, 전문가용 물감이에요. 이거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신한 물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설명서하고 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를 꺼내볼게요. 짜잔! 요즘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물감을 여기다가 했을 때 그 물감의 색깔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때는 철이었는데 요즘에는 좋아져서 이게 기본 신한 물감이 놓여있는 순서고요. 얘를 우리가 팔레트에 짜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줄게요. 팔레트가 윗칸이 있고 아래칸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는 난색깔 물감들을 짜줄 거고 아래에다가는 한색깔 물감을 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울트라마린딥이 왜 울트라마린딥인 줄 알아요? 이 색깔이 바다를 건너와서 울트라마린딥이래요. 바이올렛, 오페라. 자, 이렇게 순서를 맞췄습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게 요 순서대로 물감을 짤 건데 여기에다 짜놓고 네임펜으로 물감 이름을 써줄 거예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지워져요. 지워지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순서에 맞춰서 몇 번째 칸에다가 뭘 짜야 되는지 이렇게 세서 짜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물감을 짜보도록 할게요. 위에 난색이 18개고 아래쪽이 14개입니다. 이 칸이랑 이 칸, 그리고 여기는 비워질 거예요. 얘를 짤 때 팔레트를 이렇게 두고 팔레트 끝에부터 물감을 밀어 넣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짜주세요. 짜주세요. 짤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칸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짜줘야 되고 너무 높게 짜면 얘가 옆으로 흘러서 넘치니까 얘가 빈틈이 생기면 물감을 조색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다른 색깔 물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고유의 색깔이 안 나오고 다른 색이랑 섞인 색이 나와요. 특히 노란색이나 주황색, 밝은 친구들은 명도가 높은 컬러들은 색깔이 섞이면 너무 탁하게 나오니까 꼭 여기 뒤에까지 꾹꾹 밀어서 물감을 놔주겠습니다. 짠! 다 짰습니다. 위에는 남색 계열로 짜졌고 아래는 초록색, 중성색이랑 이제 파란색 계열로 짰기 때문에 난색 그림을 그릴 때는 아래쪽에 한색 계열이 섞이지 않게 위쪽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한색 계열 컬러를 쓸 때는 아래쪽에서 섞이지 않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쓸 때 조심해야겠죠, 친구? 그리고 얘를 이제 다 짜고 나면 말려줘야 되는데 햇빛이 드는 곳에다가 말리면 얘네 물감들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학원 안에 그늘진 곳에서 책상 위에 바르게 펴놓고 말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닫아버리면 얘네들이 다 흐르겠죠, 그쵸? 닫으면 절대 안 되고 책상에다가 펴서 하루 이틀 정도 말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마르고 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료를 처음 구입해서 물감을 짜는 친구들, 물감 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처음에 얘기해줬던 끝에 남기지 않고 물감을 꾹꾹 밀어서 짜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